안녕하세요. 미런판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 미런판다를 찾아주시고 한 덕분에 판매하는 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의 문의사항 중에서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려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럼을 받았는데 눈으로 보니까 뭔가 적은 것 같다. 그런 질문을 많진 않지만 몇몇 분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통감을 하는 부분이 저도 미럼을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마뱀을 이제 여러 마리 키우고 하다 보니까 미럼을 저도 주문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숫자보다는 눈으로 보니까 상당히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세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세어봤을 때는 항상 그거보다는 많았어요. 적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미럼 파시는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도 여러 업체를 이용해 봤지만 적게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또 믿음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저희 미럼 판다에 미럼을 측정하는 방식 얼만큼이 들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좀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걸 보시면은 이게 몇 마리 같은가요? 뭐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은 저도 솔직히 이게 많이 일을 했지만 요거를 딱 보면은 절대 100마리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100마리예요. 어떤 분은 100마리 같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100마리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한 마리씩 세어서 진짜 100마리가 맞는지 세어볼 거예요. 이미 세갖고 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무편집으로 대신에 빨리 재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어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100. 자, 보시다시피 이게 100마리입니다. 딱 100마리인데 저희가 이게 미럼이 참 희한하게 뭉쳐 보이면은 참 적어 보여요. 근데 정작 세보면은 그 정량의 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측량하는 방식으로 해서 300 플러스 300은 좀 일일이 세기가 빡세니까 100마리로 해갖고 계산을 해서 100마리를 고객님한테 판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측정 방식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릇을 올리면은 그릇 무게가 나가겠죠? 자, 이걸 눌러서 다시 초기화를 하고요. 자, 이제 미럼 무게를 잴 건데, 일단은 저희가 10마리를 무게를 재요. 자, 10마리 측정을 하면은, 보시면은, 1.63이에요. 1.63이면은 반올림해서 1.6으로 일단 계산을 하고요. 자, 10마리가 1.6이면은 100마리면은 16g이죠. 100마리가 딱 돼야겠죠. 16g 했을 때. 저희가 이거 일일이 세갖고 물건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로 측정을 해서 팔아요. 16g. 네. 16g입니다. 16.29. 예, 아까는 16.2 정도 나왔으니까 약간 0.09 정도 늘어난 건데 일단 요 정도로 임시로 책정을 하고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안 맞히는 이유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10%를 얹어요. 그러면은 16g에 10%면은 1.6g이잖아요. 그럼 1.6g을 더 얹도록 할게요. 자, 17.8, 17.9 요 정도 나오는데 0.1 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야박하게 빼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10%를 더 얻는 이유는 개체마다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더 드렸으면 더 드렸지 부족하면은 안 되니까, 부족하면 그건 신뢰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10%를 더 얹어서 그 오차를 잡고자 이렇게 얻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10%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오차율이 다 잡히더라고요. 절대 적을 일은 없더라고요. 요걸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실제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건데, 자, 요 상태에서 저울에 올린 상태에서 빠른 재생으로만 해서 편집 안 하고 세어보도록 할게요. 1, 2, 3, 4,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오, 소름 돋는다. 와, 어떻게 딱 10%가 딱 들어갔냐? 야,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맞히기도 힘들겠다. 예, 이렇게 보셨듯이 이 10%가 얹어간 게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오차가 안 나는데 오차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오차 부분을 그 10%가 충분히 메꿔주기 때문에, 예, 이 계산법은 고객님께 절대 적게 갈 일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오픈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뭐 하루 이틀 장사하고 말 게 아니라서 이제 저도 이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고객님하고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신 만큼 신뢰로 보답하는, 예, 밀업 농장이 되도록, 아, 노력이 아니죠. 이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